안녕하세요. 우리 주변의 클래식 줄여서 우주클. 오늘은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유머레스크는 어디선가 우리 한번 좀다 들어본 곡이죠. 1894년에 드보르작이 8개의 피아노 소품 모음곡을 작곡해서 발표를 해요. 이 8개의 모음곡 중에 일곱 번째 곡이 바로 유머레스크고요. 현재는 사실 피아노 솔로 버전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편곡된 버전이 훨씬 더 많이 연주되고 있어요. 사실 유머가 아주 가득하고 변덕스러운 기악곡을 뜻하는 말이 바로 유머레스크라고 해요. 네. 슈만이나 차이콥스키와 같은 작곡가들도 유머레스크를 많이 작곡을 했지만요. 사실 우리는 유머레스크 하면 딱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를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 바로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인 것 같습니다.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들어가 보실게요.